네, 뭐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주가 상황은 연일 지금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헤드라인 이슈는 신규 생산 기지를 이제 발표한 건데요. 사실 북미 쪽에 계속 1공장, 2공장을 짓고 있고 또 3공장까지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또 캐나다까지 지금 확장한 상황입니다. 이렇게 좀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할 때는 좀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. 좀 들어볼까요? 그렇죠. 뭐 LG가 미국에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도 진출을 준비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좀 진출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뭐 GM이라든지 또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쪽에 좀 이제 파트너십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, 특히 향후 전기차 시장이 단일 국가로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게 미국으로 좀 손꼽고 있는 거 네. 아니겠습니까?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좀 자국 우선주의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이제 현재 최근에 시장 자체가 약간 폐쇄주의적으로 자국 우선주의로 좀 변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, 이번 투자 발표는 상당히 좀 원래 이제 계획된 투자들이 계속 진행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뭐 당연히 이런 좀 헤드라인 이슈에는 2차 전지 섹터들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. 뭐 지금 최근의 흐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? 네, 뭐 최근에 이제 엄밀히 따지면 올해만 본다라면 성장주들이 좀 계속 고배를 마시고 지지부진하고 있죠. 있죠. 네. 수익률이 썩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. 네. 약간 이제 뭐 정책 기대감이 있거나 혹은 뭐 그날 이좀 이슈가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네. 좀 이런 에너지라든지 원자재 관련된 섹터는 조금 선방하고 있지만, 엄밀히 따지면 성장주는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. 뭐 올해 상반기에 안 좋았고 하반기에 뭐 2분기, 3분기, 4분기 좋을 것이냐, 썩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 이제 그동안 모멘텀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그 LG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뭐 SK라든지 어쨌든 큰 기업, 세일 업체가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소재 부품주들이 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. 네. 또, 한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면 삼성이라고 가만 있겠습니까? 또 SK라고도 가만 있겠어요? 어쨌든 서로 경쟁하는 관계다 보니까 또 거기에 걸맞는, 그렇다고 해서 뭐 치킨 게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2차 배터리라는 것은 전기차 시장이 엄청난 속도로 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의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급성장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되는 것이라면 소재 부품주들 역시 마찬가지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당장 실적이라는 건 당장 잡히는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,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다라면 투자 심리는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또 최근에 뭐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글로벌 증시가 좀 상당히 좀 반등세를 강하게 좀 이어가고 있고, 네. 이것이 뭐올 연말까지 간다라고 말을 못하죠. 하지만 어쨌든 조금 더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또 성장주들 중심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단기 낙폭과대 이런 기대감이 좀 있다는 부분들도 투자 심리를 상당히 그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해주신 대로 사실 최근에 다시 지금 낙폭 과대했던 성장 주제로 다시 또 이제 힘을 좀 실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. 특히 오늘 시장도 그렇고 요 며칠 2차 전지 생산 뭐 전고체 뭐 배터리 또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장비 쪽도 그렇고요. 다시 또 힘을 내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몇몇 관련주들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좀 살펴주시죠. 네, 일단 뭐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좀 좋게 뭐 움직이다 말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아닙니까? 네. 상장하고 나서 진짜 기대했던 거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하락을 보여줬다가 35만 원 저점을 찍고 어쨌든 오늘 40만 원을 안착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, 또 이번에 대규모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할수 있는 모멘텀을 좀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또뭐 셀 업체로 따지면 삼성 SDI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. 특히 약간 원통형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삼성 SDI가 좀 강점을 좀 갖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또 매수로 좀 유입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
일단 상승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는 좀 바닥을 다지고,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내부자 거래, 좀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화재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있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좀 바닥을 다지면서 좀 우상향 기조로 올라오려 하고 있고요. 이제 장비주들의 흐름 자체도 뭐 아주 뭐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뭐 급등은 아니지만 좀 기대감들을 갖고 좀 종목별로 좀 움직임이 일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2차전지 대표 생산하는 그런 또 기업들, 뭐 삼성 SDI도 그렇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그 상승에는 또 기관 내 어떤 매수가 네. 어떤 영향이 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. 하지만 지금 기관이 계속해서 지금 사는 건 아니고 또 매수 추이도 좀 줄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. 어떻게 보면 이거 지금 뭐 지수 그 상승에 있어서도 그냥 기관들이 뭐 어제 엊그제 그냥 프로그램 매수 정도로만 이제 보는 상황인데 이 2차전지 쪽은 계속 그렇게 또 흘러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다시 좀 듣고 싶어요. 네. 저는 일단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조금은 좀 올라온다라면 주가 상단 정도 온다라면 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흐름 나오고 또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오면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들. 일단은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주요 기업들이 좀 상단과 하단이 좀 어느 정도 좀 정해지는 모습을 좀 연출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좀 박스권 흐름이 최소 가을 정도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쨌든 그 기간 어떻게 보면 박스권 매매라는 것도 기간 조정이나 마찬가지거든요. 뭐 기간 조정이 잘 이루어지고 난다라면 이제 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조금 이제 좀 강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 아니겠습니까? 네. 3월 달은 어쩔 수 없이 뭐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0.25% 올린 것이고 거의 4월 달은 뭐 한 7, 80% 이상 0.5%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남은 회의 횟수 모두 다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라면 여름까지는 좀 시장에서는 좀 충격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하지만 그 이후에는 또 그런 부분들 이겨내면서 좀 증시가 좀 반등을 좀 모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그때 가서 좀 모멘텀이 좀 작용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뭐 테슬라라든지 뭐 리비안이라든지 뭐 약간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약간 급등락하는 부분이 좀 있고 네. 근데 어쨌든 고점을 돌파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뭐 이들 기업이 좀 가져야지 또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업의 주가 자체가 좀 정상화, 좀 안정화되는 데는 상반기 이유가 될 거라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좀 안정적인 상승세는 상반기 이후 하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그전에는 조금 조정 시에는 매수세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 올라온다라면 좀 비중 줄이는 전략 그러니까 과거처럼 계속 홀딩하신 전략을 깨야 한다라면 그닥 좋은 결과를 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이것도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해야 되겠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. 지금 올해 자체가 일정 한두 섹터를 제외하고는 조금 좀 부지런히 매매를 하셔야지 네, 네. 수익을 낼 수 있지. 그냥 가만히 놓고 계시면 아마 수익이 그렇게 크진 못할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그 자동차 산업 특히 이제 판도는 전기차로 간 게 맞고 이제 거기서 다시 2차 전지에 대한 좀 성장성 뭐 이겨낸 방이 없을 겁니다. 그 수요 또한 앞으로 더 늘어날 걸 보는데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서 그냥 홀드만 하고 있으면 오히려 좀 어려우실 수 있다. 개인 투자자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. 자, 그렇다면 저 이 관련 종목들 좀 추릴 필요가 있는데 뭐 가장 뭐 주목하신 종목이라든지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 있을까요? 네, 그래서 저는 좀 그동안 이제 그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이런 쪽에 봤을 때 에코프로 BM 어떻게 보면 대장주 역할을 했다라면 네. 저는 LNF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. 물론 뭐 LNF가 못 올라왔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의 어떤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. 네.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공장 증설을 한다라는 것은 물론 내일 당장 매출이 잡히는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이 현재 약간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일정 부분 해소시켜 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또 테슬라가 뭐 독일의 이제 기가팩토리 이제 이게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지,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까? 이제 막 자동차를 인도를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 향 약간 매출 비중도 높은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신다라면 저는 뭐 매출은 계속해서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공급 단가 인상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원자재 이슈가 좀 특히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돼서 약간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단가를 좀 인상을 한다라면
원자재 가격 이슈는 저는 하반기로 가서 좀 완화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은 가격 인상이 한번 이루어지면 이게 또 인하로 가는 경우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수익성을 좀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은 뭐 다른 2차 전지 소재 부품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고요. 저는 한 17만 5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어쨌든 이번에 형성된 2월달, 3월달에 확인되었던 자리가 17만 원, 17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일단은 하단으로 지지선 하단으로 놓고 이 자리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최소한 저는 21만 원, 뭐 22만 원 정도까지 반등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또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가두리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21, 2만 원 정도로 열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2차 전지 소재 부품 쪽 종목들 보면 또 주가와 실적이 좀 괴리감이 있는 종목들도 네. 있는데 LNF는 뭐 실적에 대한 의심을 할 게 없을 정도 너무 잘 나오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부터 지금 주가 상승 계속 랠리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을 계속해서 좀 매수하고 있군요. 자, 이런 점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매매 전략 그래서 총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? 네,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뭐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준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 뭐 아주 뭐 급등으로 간다고 보기 힘들겠지만 지금 한 19만 5천 원 정도면 일단은 매수해 볼만 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래서 한 목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1, 2만 원 정도 열어놓고 일단은 한 4월 초 정도까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뭐 지금 전기차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전기차 산업에 대한 성장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이견은 분명히 없어요. 네. 그렇지만 아까 그 우리 주가에 있어서 이제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좀 짧게 방망이를 갖고 가야 된다는 분께 네. 하셨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견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특히나 LNF 지금 말씀 좀 주목을 하셨는데 워낙 지금 뭐 연저점 지난해 3월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또 최근에도 많이 오르고 있고 그런데도 역시나 계속 또 오를 수 있을까? 이런 좀 걱정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아, 네. 그 저는 시장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베어마켓 랠리라고 볼 수 있겠죠. 네, 네. 뭐 어쨌든 일주일 이상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니까 저는 우리나라 증시든 글로벌 증시든 제가 예측하는 게 맞다라면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% 그렇죠. 못 맞추겠지만 네, 네. 최소한 4월 초까지는 증시가 좀 완만한 상승세가 좀 유지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지난 1, 2, 3월 달 동안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추가적인 악재가 나온다라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딱 이제 한 달째가 됐어요. 이 발발한 지가. 네.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러시아가 지금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. 좀 있는 네. 상황에서 정말로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생화학 무기를 사용한다든가 정말 소형 핵탄두가 장착된 뭐 무기를 사용을 한다라면 자 그때는 뭐 전 세계 금융시장에 파국을 가겠죠. 그렇죠. 그래서 파국에 간다고 해서 뭐 아주 뭐 끝나는 건 아니지만 일시적인 조정세가 다 있겠죠. 충격은 네, 충분히 네. 뭐 단기적으로 10에서 15% 증시 주가지에서 친다라면 충격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는 것이죠. 지금 FOMC 의원들이 좀 강하게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것은 금리 올라가는데 걱정하지 말아라. 소프트 랜딩 한마디로 경기 그 하방은 없다. 자신감 있다라는 표현을 계속 해주다 보니까 그것이 시장에서 좀 달래기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3월달이 끝나게 되면 또 1분기 어닝 시즌이에요. 뭐 우리나라 기업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미국 기업들은 1분기, 2분기 때까지도 전 실적 자체는 문제없다 네, 생각을 하고 네. 있어요.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빅테크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면 다시 한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성장주들에 대해서의 관심도가 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러면 지금 보시면 그날그날 이슈에 의해서 섹터 별로 막 급등나게 매우 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네. 뭐 예를 들어서 정책 기대감도 있을 그렇죠? 수 있고 네. 또 우크라이나발 네. 이슈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성장주라든지 기존에 조금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분들이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약간 뭐 성동격서란가요? 그런 표현처럼 다른 데서 막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주인공들은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분들은 저는 시장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라면
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4월 중순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앞서 우리 오늘 빅마 일부에서 좀 그런 얘기도 나눴지만 확실히 그러면 우리 전문가께서도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에서 중소형 쪽에서 좀 성장주 쪽 중심으로 좀 매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. 네, 그 보고는 있는데 네. 다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? 계속 전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었던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 이런 네. 쪽이 아니라 반도체 소재 부품이라든지 2차전지 소재 네. 이런 쪽.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 때 좀 강했었던 섹터들이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. 좀 안정적인가. 아주 급등은 아니지만 점진적인 우상향 기조를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코스피 코스닥을 막론해서 그런 섹터 쪽에서 조금 힘을 낼 수 있겠다라는 거 좀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머선 일고 함께 하신 분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였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